이목을 난 이후에 자, 내가 방금 봤죠? 자, 여러분 이목을란으로 한 달 동안 뭡니까? 민시연군이 엎어진 적이 있어요. 하지만 청나라의 도움으로 이 민시연군은 부활했죠. 근데 이목을란 이전의 민시연군과 이목을란 이후의 민시연군은 달라졌어요. 자, 당시에 민실족이나 왕비도 트라우마가 있지 않았겠어요? 야, 봐봐. 네가 왕비라고 생각해봐. 진짜 이목을란 난리통에 진짜 죽을 뻔했잖아. 진짜 99인들에게 발각됐으면 그날 죽었어. 그러니까 이 트라우마가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목을란 이후에 민시연군은 개화정책 추진보다는 이제 오로지 뭐에 관심 있는 거야? 정권 유지. 그렇죠? 아, 생각해봐요. 99인들 수백 명의 폭동으로 엎어지는 아주 허약한 민시연군을 이미 입증이 됐잖아. 민시연군은 원래 개혁 세력인데 개혁 추진보다는 자신의 정권 유지를 우선시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당시 민시연군을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이 누구야? 청나라죠. 그러니까 민시연군은 이제 친청 보수 4대 청나라와 더욱 밀착하고 개화정책 추진에 소극적이고 알겠죠? 청의 내정간섭을 당연시 받아들이는 그런 분위기죠. 오케이 말이야? 이게 바로 뭐라고? 이목을란 직후의 모습이야. 자, 여러분 당시에 이 개화정책 추진을 위해서 이제 자금 마련 이슈가 벌어진 거야. 자, 여러분 당시에 청이 임명한 고문 멜렌도르프는 당호전을 찍어서 해결하자는 입장이고 김옥규는 자, 당시에 김옥규는 뭡니까? 울릉도에 산림체벌이권을 담보로 일본과 협상을 해갖고 차관을 도입하자는 입장이고 근데 결국 뭡니까? 이 김옥균의 차관 시도가 차관 도입 시도가 잘 됐다 안 됐다? 잘 안 됐어요. 그러면서 이 김옥균의 입지가 많이 좁아지죠. 알겠죠? 자, 여러분 이 무렵에 개화당의 투탑 김옥균과 박영렬 할 때 이 박영렬은 왕족이죠. 이 박영렬은 원래 직함이 한성판윤 지금으로 하면 서울시장이었는데 자, 민실 쪽에 집중적 견제를 받아갖고 어디로 좌천되냐? 광주 유수. 쉽게 말하면 지금 성남시장으로 좌천이 됩니다. 자, 쉽게 말하면 김옥균과 박영효가 소위 이제 개화당 세력이 민시정권의 집중적 견제를 받는 상황이지. 그러니까 당시에 김옥균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조선의 근대화 달성이 어렵다고 본 거지. 그럼 비정상적인 방법은 뭡니까? 정변 쿠데타죠. 정변 쿠데타를 일으켜서 민시정권을 엎어버리고 개화당 신정부를 수립해서 개혁을 과감하게 급진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봤던 것이. 오케이 말이야? 근데 마침 청푸전쟁이 터져서 베트남 문제로 청나라와 프랑스가 전쟁에 돌입할 국면이야. 그래서 당시에 뭡니까? 청나라는 병력이 한 명 한 명이 아쉬운 판국이니까 어떻게 한 거야? 용산에 주둔하고 있는 청군 3천 명 중에서 1차로 1,500명을 베트남으로 이동시킨 거야. 알겠지? 자, 당시 개화당 김옥균 박영효 입장에서는 거사를 일으키기에 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뭡니까? 지금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지. 됐죠? 자, 여러분 여기서 확인해야 돼요. 김옥균의 꿈. 자, 김옥균은 뭡니까? 근대적 자주독립 국가를 꿈꿨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자주독립 국가는 뭐예요? 내가 방금 이야기했잖아. 이목을란 이후에 청의 내정간섭이 너무 심해. 김옥균이 생각하는 자주는 뭐라고? 청으로부터의 독립이야. 청으로부터의 자주독립이라고. 알겠지? 일본이 아니야. 청으로부터의 자주독립이야. 자, 그 다음에 김옥균이 이야기하는 근대국가는 뭡니까? 낡은 군주제를 자, 제한하고 내각의 권한을 강화하고 장차 의회를 만들어서 서구식의 어떤 입헌정치를 실현해야 된다고 봤던 것이. 이게 김옥균이 이야기하는 뭐라고? 근대국가지. 오케이 말이. 자, 여러분 갑니다. 자, 당시에 자 여러분 여기 이 정변 쿠데타 거사를 하려면 핵심적으로 뭐가 힘 무력이 중요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일본 공사 다케조의 공사한테 쫓아가서 일본 공사관을 자 이목을란 이후에 맺은 게 뭐 재물포조야. 재물포조약에 의해서 일본 공사관을 경비하는 병력 일본군 120명이 지금 현재
주둔하고 있지. 아쉬운 판에 이걸 빌리고자 했던 거지. 처음에는 미국 공사한테 쫓아갔는데 거절당했지. 자, 그러자 일본 공사, 다케조의 공사에 군사 지원 약속을 믿고 이 거사를 결행을 하게 됩니다. 됐죠? 자, 여러분. 음력으로 10월 17일입니다. 양력으로 12월 4일이지. 이날 무슨 날이 있었어? 우정국. 자, 근대적인 우편 업무를 담당하는 이 우정국 개국 축하연이야. 자, 여기에 뭡니까? 민시 고관들도 대부분 참여하고 각국 공사들도 참여하고. 이때 어떻게 한 거야? 장사 수십 명을 매복시키고 불 꺼놓고 쑤시겠다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자, 개화당에 의해서 매수된 궁녀가 터트린 사제폭탄을 계기로 자, 미리 매복해 있던 장사 수십 명이 자, 이런 뭐라고? 민시고관 여럿을 이때 살을 합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건 딱 두 사람만 알면 돼. 자, 세자빈의 아빠이자 아까 왕비의 팔촌 오빠였던 누구? 민태호. 자, 여러분 민영이 친아버지지. 자, 민태호 현장에서 다이. 알겠죠? 자, 그다음에 그리고 자, 왕비의 조카이자 민태호의 친아들 왕비의 조카이자 자, 민씨반의 가장 촉망받는 엘리트 김옥균과 라이벌 관계에 있던 누구? 민영희. 민영희는 그날 칼침 33방 맞았습니다. 자, 죽어야 되는 이 민영희를 누가 꼬매준 거야? 알렌이 꼬매서 기적적으로 살렸죠. 그래서 이 갑신정변 직후에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병원인 광해원이 설립되자 왕비의 추천으로 알렌이 광해원 원장이 된 스토리가 바로 이거와 관련되어 있다. 그러니까 내가 최대한 수업 시간에 이런 스토리를 이야기할 때 저 새끼가 저런 얘기를 왜 하지? 덜 애우기 위해서. 아니면 진짜 무식하게 통으로 다 암기해야 되니까. 근데 이런 배경 스토리 이걸 좀 들으면 암기 분량이 확 줄어드는 거야. 알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시각에 이렇게 우정국 개국 축하연에서 정변이 일어나는 그 시각에 김옥균과 박영효는 자, 여러분 당시에 창덕궁에 머물고 있던 왕과 왕비를 자, 이런 뭡니까? 거짓 정보로 협박을 했죠. 전하, 지금 수구파들이 변란을 일으켰습니다. 전하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니까 그나마 지금 수비하기 편리한 옆에 있는 경우로 급히 몸을 피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난리통이니까 어떤 정보도 없고 그러니까 김옥균, 박영료 말을 믿고 옆에 있는 경우궁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시각에. 자, 여러분 정치 감각. 자, 거의 뭡니까? 구단 수준의 독사 같은 감각을 갖고 있던 민비. 왕비는 지금 사태 좀 이상한데? 이거? 눈치 깐 거죠, 그날 밤에.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아침부터 왕비가 잠자리가 불편하다. 실제로 이제 경우궁은 궁자가 붙었지만 실제로 일반 양반집보다도 협소했으니까. 개화당 입장에서는 이렇게 협소해야만 지금 개화당이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이 뭐야? 일본 공사관 경비병력 120명. 그 다음에 장사 30명. 그 다음에 박영료가 광주 유수부 병력 1천여 명을 이끌고 외곽 경비를 맡고 있는데 지금 뭡니까? 지금 동원할 수 있는 병력이 지금 솔직히 말해서 껴놓고 말아서 120~30명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 거사를 굉장히 무모하게 지금 일으킨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개화당 입장에서는 최대한 적은 인원으로 왕과 왕비를 보호할 수 있는 아주 좁은 경우를 그래서 선택한 거란 말이에요. 전략적으로. 근데 그 다음날 아침부터 왕비가 눈치 깐 왕비가 불편하다. 잠자리가 졸라 불편하다. 나 똥도 못 산다. 나 거총김 난 이런저런 핑계를 대갖고 결국 그 다음날에 창덕궁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죠. 자, 여러분 근데 어쨌든 뭡니까? 개화당은 당시에 고종임금의 재가를 받아서 개화당 신정부를 수립하고 자 이런 말하고 혁신정강 14개 정강의 재가를 받고 개화당 신정부를 수립하고 아주 급진적 개혁을 추진합니다. 근데 개화당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만으로 48시간 만에 청군이 남아있는 청군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창덕궁으로 밀고 들어옵니다. 알겠죠? 자 당시에 사태가 이거 예상했던 것보다 이게 사태가 좀 만만치 않겠다라고 판단한 일본공사 다케조에는 본국에서 훈련이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창덕궁에서 잽싸게 청군이 뭡니까? 저 외곽에서 생각해봐.
창덕궁 바깥쪽에서 광주 유수부 군사들이 청군한테 청군과 교전을 벌이면서 지금 뿔뿔이 지금 흩어지고 있는 걸 딱 본 일본 공사 다케조에는 아씨가 글렀네, 텄네. 자, 당시 일본이 이걸 지원한 이유가 뭐겠어? 개화당이 정권을 잡으면 개화당을 통해서 우리 조선에서 빨대 꽂고 훨씬 더 많은 걸 쪽쪽쪽 빨아먹으려고 이걸 지원을 했는데,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사태가 흘렀어. 광주 유수부 군사들이 벌써 외곽에서 다 깨지고 있고 지금 청군의 일부가 지금 창덕궁 안으로 막 밀려 들어오고 있어. 이거 계속 이러다가는 이건 잣되겠는데? 그래서 일본 다케조의 공사는 본국에서 훈령이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철수를 해버리죠. 그러니까 게임이 되겠냐고. 그러자 김옥균, 박영회 등은 와, 이거 잘못된 것 같아. 후의를 기약하자. 그래서 이제 왕과 왕비를 버리고 창덕궁 북문으로 빠져나가죠. 자, 왕을 끝까지, 왕과 왕비 곁을 끝까지 지키던 사람은 두 사람. 자, 이러면 누구? 박영효의 형이었던 박영교. 자, 그 다음에 우정국 총판이었던 누구? 홍영식. 자, 그 다음에 그들을 따르던 몇몇 사관생도 등은 자, 남아서 어떻게 하는가? 나중에 다 맞아 죽지. 그 다음에 그리고 뭡니까? 자, 우리가 보통 개화당의 11공자라고 이야기해. 11공자. 핵심 인물이 11명인데 11명 중에서 이 박영교와 홍영식은 이때 뭡니까? 임금 곁을 끝까지 남아서 맞아 죽고 나머지 9명은 창덕궁 북문을 통해서 탈출을 해갖고 일본 공사관에서 뭡니까? 변복을 하고 어디로? 제물포에서 일본 화물선을 얻었다고 일본으로 망명을 한 거지. 이게 이 드라마틱한 이게 지금 48시간 만에 3일 동안 이게 벌어진 일이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당시 우리 한양 군중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처럼 와, 근대운동의 선구자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정치개혁 시도다. 이렇게 알고 있었겠냐고. 당시 한양 민중들은 김옥균이라고 하는 개화간당이 일본과 손잡고 임금을 핍박한 사건 정도로 이해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소문 쫙 돌았죠. 개화간당이, 김옥균 등의 개화간당이 일본 공산에 숨어있다. 그러니까 이제 한양 군중 수천 명이 일본 공사관에 자 뭡니까 돌 던지고 막 그러면서 일본 공사관이 막 유리창 깨지고 완전 박살이 난 거야. 이것 때문에 나중에 일본의 강요로 우리가 배상금 물어주고 공사관 신축 비용 물어준 게 이게 한성조약이라고 어떻게 흘러간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정리 들어갑니다.